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별다육에 왔습니다. 오늘도 공방 화분들이 상당히 입고를 많이 했어요. 자, 별다육은 2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에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상으로 들어온 공방분,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에요. 선물까지 자 주십니다. 선물 담고 또 예쁜 화분들 자 쭉 해서 담아 볼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여기에 있는 화분이 선물입니다. 자, 서인경 분이에요. 자, 요렇게 입구가 10cm 되고요. 자, 요렇게 하고 자 요거 10cm 되고요. 높이는 9cm 정도 됩니다. 아, 5만원 이상, 자, 요거 이렇게 하나가 나가고요. 또 10만원 하면 2개 나가고, 또 15만원 3개, 또 20만원 4개, 이렇게 5만원 단위로 하나씩 계속 추가로,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예쁜 화분들 구매하시고, 요 화분. 자, 봄에 분갈이 하는 계절이 돌아왔죠. 화분들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오늘 별다육에서 새로 들어온 신상들, 자, 영상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세요. 1번입니다. 시야 공방분이에요. 여기 입구가 8cm 되고요. 높이는 11cm 됩니다.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자, 종이컵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높이가 되어 있고요. 자, 장미꽃 사지가 이렇게 달려있는 화분, 그리고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이 예, 달려있는 그런 화분들이에요. 살짝 앞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자 시야 공방분입니다. 아주 색감이 다양하게 예쁘고 자 화분들, 자 이 아이들 랜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 화분이 꼭 갖고 싶어요 하시고 좀 문의 주시면 저 대표님이 이 아이들이 더 많이 있으면 요거로 보내드리니까요. 자, 그렇게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요거 이름이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건이 공방분이고요.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종이컵하고 요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색감은 검정색, 빨간색, 또 아이보리, 이렇게 밤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 또 오늘 새로 입고한 아이입니다. 자,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자, 높이 보면은 자, 높이는 10.5cm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넓이는 요렇게 하면 7.5cm 정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7.5cm 정도 되는 건이 공방분, 요것도 1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와, 여기는 아이는 2번입니다. 곧센 공방분이에요. 입고 10cm 되고요. 높이 7cm 정도 됩니다. 자, 가격은 3,000원이고요. 종이컵하고 요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자,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고 예쁜데요. 자, 색감 좀 봐주세요. 요 아이도 오늘 새로 입고 한 아이입니다. 자, 다리 3개 달려 있고요. 아우, 세상에. 요 종이컵이요. 요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이즈 너무 괜찮아요. 3,000원짜리가 이거 웬일입니까? 2번. 자, 강추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사이즈 요렇게 생겼어요. 자, 높이는 종이컵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자, 강추 드리겠습니다. 2번. 3,000원이에요. 자, 요거 얼른 내려가세요. 아우, 진짜 저렴하고 예쁘네요. 3번입니다. 꽃단분이에요. 입구 9cm, 높이 11cm 되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종이컵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꽃사지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색감은 핑크색,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자, 굽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종이컵하고 이렇게 높이 자 보시면 됩니다. 아, 예쁘죠? 요게 컵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자, 이 아이는 3번으로 올려드립니다. 2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꽃단분이에요. 입구 9cm, 높이 9cm,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자, 이 화분이요. 복주머니에요. 아주 예쁘게 생겼죠. 굽다리도 귀엽고요. 배수구멍 시원스럽게 뚫려 있고요. 자, 꽃사지 요거. 자, 색깔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 주문하시면 자, 2개, 3개 이렇게 주문하시면 색깔 요 고루고루 나눠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똑같이 보내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핑크색, 이렇게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드립니다.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종이컵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높이는 이렇게 됩니다. 자, 주물럭 만두 빚듯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은 자 그런 꽃단분입니다. 이 아이는 12,000원에 올려볼게요. 4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5번입니다. 서형 공방분이에요. 입구 12cm, 높이 11cm 됩니다. 가격이 상당히 예쁩니다. 7,000원이에요. 이렇게 둥근 분이고요. 색감은 이렇게 하얀색과 저 이렇게 이런 색깔이 있는데요. 자, 종이컵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이즈 상당히 크죠. 군생 심어도 예쁘고 창 심어도 예쁘고 요거는 어떤 아이가 심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굽다리 3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상당히 실하게 달려 있어요. 자, 서형 공방분이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공방분이고요. 자, 요거 새로 나온 요 신상들은 여기에 핑크색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자, 요렇게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자, 일단 가볍고요. 자, 요거 종이컵 다시 보여드립니다. 요런 사이즈예요. 자, 높이는 요렇게 됩니다. 아, 예쁘죠? 요거 가격 상당히 저렴하고 착합니다. 7,000원입니다. 5번입니다. 6번입니다. 민공방분이에요. 입구 9점. 자, 요거, 자, 넓이는, 자, 여기가 이렇게 하나 내려놓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자, 요게 9cm 되고요. 여기 이렇게 9cm 됩니다. 높이는 9.5cm 돼요. 자, 6번이고요. 가격은 19,000원이에요. 아주 사각 화분으로 참 예쁘게 잘 생겼고요. 자, 요 사이즈 다육이 심기에 참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민 공방분이 배수구멍이 이렇게 시원스럽게 뚫려 있어서 자, 요거 아주 배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여기에 민 직인도 이렇게 찍혀 있고요. 굽다리 4개가 달려 있어요. 아주 색감은 다양합니다. 자, 요런 색깔, 또 하늘색, 뭐 연두빛, 오렌지빛, 핑크빛 아주 여러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종이컵 옆에 이렇게 놓으면 자, 요거 아우 사이즈 참 좋습니다. 9cm, 10cm 되는 그런 사이즈가 자, 다육이 심기에 제일 많이 쓰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요쪽으로 왔어요. 마리분이에요. 7번입니다. 입구 9cm, 자, 높이는 10cm 되고요. 가격은 13,000원이에요. 자, 색감은 다양합니다. 너무 예쁘죠? 세상에. 예전, 지난번에는 요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추가 입고로 데리고 왔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이 배수구멍 좀 보세요. 세상에. 밑바닥에 여기 구멍이 다 배수구멍으로 자리를 잡을 만큼 상당히 크게 뚫려있는 그런 아이고요. 다리가 너무 예쁘죠? 자, 요 보라색 화분. 자, 너무 예쁩니다. 종이컵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자, 높이는 요렇게. 자, 앞에 나비 그림이 이렇게 저 나비 모양으로 돼서 요게 이렇게 살짝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자, 그런 나비가 자, 달려 있고요. 7번입니다. 이 아이는 13,000원에 올려 볼게요. 8번입니다. 민공방분이에요. 입구 11cm, 높이 10cm 됩니다. 자, 가격은 24,000원이에요. 종이컵으로 요렇게 자, 높이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아주 세상에 큐빅이 얼마나 예쁘게 많이 달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레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배수구멍은 역시 시원시원스럽습니다. 자, 색감은 이렇게 나무 모양 또 리본. 자, 요거 자, 요거 꽃 요 안에 자 머그컵에 들어가 있는 꽃. 그림이 아주 다양하죠. 색감도 다양하고 자 그림도 다양하고 자 사이즈 좋습니다. 종이컵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요런 사이즈예요. 8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4,000원입니다. 민공방분이에요. 9번입니다. 민공방분이에요. 높이 10cm 아니 입고 10cm 되고요. 높이는 15cm 됩니다. 가격은 24,000원 동일하고요. 자 종이컵이 옆에 요렇게 됩니다. 자, 굽다리 4개 달려 있고요. 일단 민 공방분은 아주 화사하고 예쁘죠. 이렇게 큐빅도 많이 달려 있는 그런 화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요건 민 공방분 너무 좋아하는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색감이 다양해요. 이렇게 많은 물량이 또 입고를 했습니다. 자, 별다육에 오시면 화분의 공방분의 종류들이 워낙에 종류들이 많고 또 다육이들이나 저 화분들 와 볼수록 다 품어가고 싶은 그런 화분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9번으로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24,000원입니다 자, 종이컵 요렇게 자 보시면 됩니다. 예쁘죠? 자, 하나 사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씩 짝 맞춰서 사는 게 더 예뻐요. 그리고 오늘 또 5만원당 선물까지 나가니까 자 예쁜 화분들 자 준비하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10번입니다. 민공방분이에요. 입구 12cm 됩니다. 높이 12cm 되고요. 32,000원입니다. 자, 굽다리부터 예쁘죠? 세상에. 밑에 여기 화분 바닥이 배수구멍이 이렇게 크게 뚫려 있습니다. 자, 요거 나무 모양의 보석. 자, 꽃의 모양.
또 리본에 요 큐빅. 아유, 세상에 다양하죠. 색감들이 참 예뻐요. 요거는 모양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살짝 이렇게 좁아져 있고요.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넓은 고런 아이인데, 자, 배수구멍이 이렇게 시원합니다. 자, 민공방분. 자, 별다육에서 만나보세요. 자, 사이즈는 종이컵이 안으로 쑥 들어가고요. 자, 종이컵. 자, 높이는 요렇게 생긴. 자, 10번을 올려드립니다. 자, 요 아이는 32,000원에 올려볼게요. 11번입니다. 홍조공방분이에요. 가로 14cm. 자, 여기. 자, 요렇게 14. 자, 요거 11. 높이 11cm. 자,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색감은요, 요렇게 보라색, 빨간색, 또 파란색, 녹색, 요렇게 있어요. 반달이에요. 아주 예쁘죠? 자, 키 높이는 요렇게 생겼고요. 자, 종이컵이 안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요렇게 큰 그런 화분입니다. 자, 11번 25,000원이고요. 여기 별다육에 또 이거보다 큰 사이즈 4만원짜리 저 홍조분이 또 있습니다. 자, 큰 거 필요하시면, 자, 큰 거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12번입니다. 홍조공방분이에요. 입고 9cm, 높이 9cm. 자, 가격 12,000원에 올려볼게요.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또 녹색 종류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있어요. 자, 요거는 12,000원, 12번으로 올려드립니다. 자, 종이컵보다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13번입니다. 홍조분이고요. 약간 깊이가 있어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입고 8cm, 높이 12cm. 약간 깊이가 있어요. 자, 종이컵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종이컵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색감은 다양합니다. 빨간색, 보라색, 녹색, 파랑색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자, 홍조분 13번으로 올려드립니다. 14,000원입니다. 14번입니다. 수목공방분이에요. 입고 8cm, 높이 7cm, 가격 4,000원입니다. 자, 요거요. 정말 많이 써요. 그리고 이뻐요. 아주 귀엽고 예쁩니다. 색감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 별다육에 요 화분 준비해 놓은 거 좀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화분들을 이렇게, 자, 데리고 오셨는데요. 상당히 인기 있고 많이 쓰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가격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높이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종이컵보다 약간 높아요. 그리고 종이컵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14번으로 올려드립니다. 4,000원입니다. 어우, 예쁘죠? 자, 15번입니다. 수목공방분이에요. 입고 9cm, 높이 8cm, 가격 6,000원이고요. 자, 높이 이렇게 생겼어요. 종이컵하고, 자,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색깔은 다양해요. 이렇게 많은 색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수목공방분 15번으로 올려드립니다. 가격은 6,000원이에요. 아주 저렴하고, 자,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색깔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수목분입니다. 홍조분이에요. 16번이에요. 자, 여기는 요렇게, 자, 9cm고요. 여기 9cm, 높이 8cm 정도 됩니다. 약간 둥근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수구멍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색감은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16번을 올려드릴게요. 12,000원입니다. 17번입니다. 수목공방분이에요. 입고가 12cm 돼요. 높이 9.5cm, 가격은 만원이에요. 자, 요게 직인이 이렇게 찍혀 있고요. 요거 종이컵이 요렇게 큽니다. 자, 안으로. 자, 군생 심어도 되고, 또 중품 이상하는 창 심어도 잘 어울리는 수목공방분. 그리고 이 수목공방분이요. 요거, 자, 요거, 굽다리는 이렇게 세 개가 아주 실하게 달려 있고요. 자, 색감이 다양합니다. 자, 요렇게 생긴 아이. 자, 17번을 올려드려요. 만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마음공방분이에요. 입구가 8. 자, 여기 8, 여기 8. 그리고 높이는 6cm 됩니다. 가격 2,000원이에요. 자, 요거, 종이컵하고요. 요렇게. 자, 요 화분이 조금 크죠? 종이컵이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높이는 종이컵이 약간 크죠? 요 사각분이에요. 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18번입니다. 19번이에요. 콩분이에요. 국산입니다. 자, 요거. 자, 국내산이고요. 입고 4cm, 높이 4cm, 가격 2,000원이에요. 자, 요거 작은 콩분이에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자, 요런데 다육이, 애기 다육이 심어놓으면요, 너무 귀여워요. 요거 몇 개씩 심어가지고 나란히 놓으면요, 인테리어도 너무 예뻐요. 귀염귀염한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들도 2,000원.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도 2,000원입니다. 자, 19번으로 올려드릴게요. 서형공방분이에요. 20번입니다. 자, 여기 입구가 14cm 되고요.
자, 여기 14cm, 높이 12cm, 이렇게 해서 10,000원입니다. 이 서형 공방분이요, 무엇이 뭐도 다 예뻐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굽다리 좀 보세요. 아주 실하게 생겼죠. 요거 신상으로 나온 아이입니다. 요거 반달 요 모양이. 자, 예전에는 요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 요런 아이들이 또 새로 나오면서, 자, 여기에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아주 모양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자, 서형 공방분. 자, 요 아이는 20번으로 올려드려요. 10,000원입니다. 종이컵이요.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21번입니다. 강청 공방분이에요. 입고 12cm, 높이 12cm. 자, 8,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색감은 아주 다양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다육이 심는 고 화분이고요. 여기는 굽다리입니다. 자, 12번 가격. 21번 가격 8,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자, 종이컵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자, 그런 사이즈입니다. 22번입니다. 뜰공방분이에요. 입구가 11cm 되고요. 높이 16cm.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이 종이컵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죠.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 화분은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 놓으면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인데 높이가 16cm가 되기 때문에 자, 중품 이상하는 그런 깊이 있는 아이, 자,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잘 어울립니다. 자, 여기 화분이요. 색감들이 다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도돌도돌 하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자, 기술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뜰공방분이에요. 22번으로 올려드립니다. 10,000원입니다. 자, 요거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23번입니다. 건이공방분이에요. 입고 10cm, 높이 18cm, 가격 20,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굽다리 되어 있고요. 밑에 건이라고 이렇게 직인이 찍혀 있고요. 깊이 있어요. 요 아이도 목대에 있는 아이 심어 놓으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색감은 요런 색깔, 또 요런 거 리본이 그려져 있는, 달려 있는 그런 화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우, 예쁘죠? 자, 23번입니다. 건이공방분 새로 나온 신상들이에요. 자, 20,000원입니다. 24번입니다. 건이공방분이에요. 입구가 10cm 되고요. 높이 14cm 됩니다. 자, 종이컵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요 23번보다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색감은 요런 색깔, 또 요런 색깔 이렇게 있어요. 건이분에서 새로 나온, 자, 건이공방분입니다. 자, 배수구멍이 이렇게 꾸게 뚫려 있고요. 23번하고 24번하고 자, 요거, 자,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24번입니다. 25번입니다. 강청공방분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아, 여기 12, 자, 이렇게 12, 자, 12cm, 높이는 10cm 되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배수구멍 실하죠. 요거는, 자, 옆에 공기구멍입니다. 자, 배수구멍 이렇게 생겨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화분, 여기서부터 굽다리, 색감은 요런 색, 요런 색깔. 아주 예뻐요. 자, 요런 데 다육이 심어 놓으면 참 예쁩니다. 자, 공기구멍도 이렇게 예쁘게 뚫려 있어요. 요 아이는 25번으로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8,000원입니다. 26번입니다. 써니 공방분이에요. 입구가 10cm 되고요. 높이 13cm 됩니다. 가격은 8,000원이에요. 자, 굽다리 3개가 자, 이렇게 아주 실하게 달려 있고요. 배수구멍이 아주 큼지막하게 뚫려 있어요. 자, 요렇게 보면 여기에 직인도 자, 다리에 찍혀 있고요. 가격 8,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자, 높이 보면 요렇게 생겼고요. 자, 종이컵의 2배 정도 높이가 있고요. 종이컵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 자, 빨간색, 밤색, 파란색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26번 써니 공방분입니다. 8,000원입니다. 아우, 요거 많이 쓰는 그런 사이즈예요. 27번입니다. 자, 입구가 12cm 되고요. 높이 17cm.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요렇게 예, 되어 있어요. 자, 굽다리 3개 달려 있고요. 자, 여기 중품 이상 한 대품에 목대 있는 그런 아이 심어놔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서형 공방분이 자, 다육이 키우시는 매니아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제가 들어봐도요, 요거는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육이 심어서, 자, 여기 옮길 때도, 자,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사이즈. 자, 27번으로 올려드려요. 서형 공방분. 자, 이 아이는, 아, 12,000원에 올려볼게요. 자, 계속, 자, 요거, 요거는 서형 공방분 28번으로 올려드립니다. 색감은 두 가지예요. 자, 요 색깔, 요 색깔, 요 색깔도 또 새로 이렇게 입고를 했는데요.
자, 앞에 보면 요 핑크색이 너무 예쁘게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굽다리가 실하게 생겼고요. 자, 가격 8,000원이에요. 입고 10cm, 높이 15cm 종이컵하고 자 요렇게 두 개의 예, 사이즈가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자, 28번으로 올려드립니다. 자, 요거 예쁘죠? 새로 나온 그런 화분이에요. 요런 색도 있고 요런 색깔. 자, 두 가지 있습니다. 28번. 29번입니다. 서영공방분이에요. 입구가 15cm 되는 상당히 큰 화분입니다. 높이 12cm. 자, 입구는 15cm.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요거는요,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요 달 모양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새로 나온 서영공방분에서 새로 만든 자, 그런 화분입니다. 자, 창 심어도요, 상당히 예뻐요. 자, 국민이 3, 4도 되는 아이들 심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그리고 서영공방분 29번으로 올려드립니다. 종이컵이요, 요렇게 한 3배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15cm가 되기 때문에 자, 요거 창 심어도 잘 어울려요. 자, 예쁘죠? 가격 착합니다.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써니 공방분이에요. 자, 요 아이 8,000원. 입구가 15cm 돼요. 자, 높이도 10cm 되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종이컵이 요렇게 놔볼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높이 있죠. 그리고 안으로 배스구멍 실어요. 자, 요렇게 하면 한 3개 이상 사이즈가 자 큽니다. 자, 큰 대품 군생 심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저 화분이요, 요렇게 생겼어요. 골이 쭉쭉 쳐 있어요. 자, 밑에 여기 이렇게 직인도 찍혀 있고요. 자, 가벼워서 좋습니다. 이 아이는 30번으로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29번의 서영 공방분이 자 요런 색깔이 있고 요런 색깔이 있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29번으로 자 보시면 됩니다. 10,000원에 올려드릴게요. 29번입니다. 32번입니다. 뜰 공방분이에요. 입구가 5.5cm 됩니다. 자, 높이는 자 5.5cm 돼요. 사각분이에요. 귀여워요. 자, 요런 거 이렇게 색깔별로 나란히 심어놓으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자, 배수구멍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반짝반짝합니다. 자, 종이컵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요 아이 2,000원이에요. 세상에, 이거 10개만 사도 자 웬일이에요.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합니다. 자, 나란히 자 심어서 놓으면요, 자, 이거 자리 차지도 하지 않고 상당히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32번을 올려드립니다. 2,000원입니다. 33번이에요. 한단공방군이에요. 입구가 8cm 되고요. 높이가 15cm 됩니다. 자, 16,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한단공방군이 가격대가 있어요. 그리고 화분이 참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자, 두 개씩 두 개씩 요렇게 사시는 게 예뻐요. 자, 하나만 사면 짝이 안 맞아서 밉습니다. 두 개 요렇게 구매하시면 돼요. 자, 예쁘죠? 자, 요거 보석도 자, 대표님께서 다 여기다가 요렇게 붙여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요렇게 작업 다 해가지고도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대로 판매하는 거예요. 33번을 올려드릴게요. 16,000원이고요. 자, 종이컵 요렇게 두 배가 됩니다. 종이컵 요렇게. 자, 이 아이는 33번입니다. 34번이에요. 토공방분이에요. 인형 콩분입니다. 3,000원이에요.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3만원이라 그럴라 그랬어요. 자, 요거 3,000원. 인테리어로 놓기만 해도 예쁘고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생김새가 다 달라요. 요 얼굴 모양 좀 보세요. 자, 미소 짓는 아이, 웃는 아이, 삐진 아이 아주 고루고루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죠. 자, 요거 자 요렇게 사시면 대표님이 색깔별로 요렇게 나란히 드립니다. 똑같은 거로 안 드려요. 자, 요거 화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34번 요거 인형 콩분이에요. 자, 요 아이들 데려가세요. 어우, 진짜 예쁜 아이예요. 귀여워요, 귀여워.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34번입니다.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선물 보여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서인경 분이 선물이에요. 자, 요거 선물이고요. 입구가 요렇게 하면 한 10cm 되고요. 높이는 9cm 돼요. 아주 배수구멍이 시원합니다. 모양들이 다 요렇게 틀리게 되어 있죠. 요거는 5만원당 선물이 하나씩 나갑니다. 자, 5만원 사면 하나, 자, 2개 사면 또 10만원, 또 3개 사면 15만원, 이렇게
자, 가격대로 5만원 단위로 요게 하나씩 나갑니다. 아우, 말이 뒤바뀐 것 같아요. 자, 5만원당 하나. 자, 요거 10만원당 두 개. 15만원 세 개. 20만원 네 개. 요렇게. 자, 나갑니다. 예쁘죠? 세상에, 다육이요. 요즘 분갈이 하시는 일하고 또 다육 매니아님도 참 바쁘세요. 자, 화분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자, 다육이도 구매하시고 예쁜 선물도 받아가세요. 별다육은 2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에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쁜 다육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